안녕하세요. 자력과 전문의 박대건입니다. 오늘은 영상검사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뭐 영상검사 하면은 뭐 이미 대부분 다들 이렇게 일하시거나 하실 때 항상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흔히 아는 엑스레이 그리고 CT, MRI 뭐 이런 검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뭐 기본적인 그런 개념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실제로 사진 같은 거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엑스레이 그리고 CT, MRI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초음파까지 해서 네 가지 검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처음 나오는 것은 이제 엑스레이, 단순 방사선 촬영입니다. 말 그대로 단순하다는 얘기죠. 되게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방사선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방사선, 엑스레이가 바로 방사선이죠. 그래서 뒤에 가서 제가 방사선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영상검사를 대부분 이제 진료보건 할때 너무 자연스럽고 편하게 이렇게 익숙하게 그냥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영상검사라는 게 굉장히 되게 혁명적인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이 영상이 생기고 영상검사를 할수 있게 됐다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엑스레이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뼈를 보는 검사죠. 그렇죠? 우리 뭐 뼈를 대부분은 확인을 하고 하는데 이제 많이 쓰이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보고 검사를 하고 이제 진료를 하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필름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하얀색 전그 불이 들어오는 칠판에 이렇게 끼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엑스레이를 확인을 했었는데 뭐그 예전에 무슨 하얀 거탑 같은 그런 드라마 보면 나오죠.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전산화가 돼가지고 팍스라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대부분은 검사를 이렇게 편하게 하고 또 이제 영상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병원에서도 볼수 있게 CD로 이렇게 복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조금 이제 무시무시한 사진이 나왔는데 이 사진은 이제 예전에 MBC에서 그 마의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시대는 조선시대 정도였던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충격이 이쪽에서 이렇게 아마 가해졌던 것 같고 이게 딱 봐도 뼈가 아마 부러진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피가 뭉쳐가지고 이렇게 부어 있는 그런 사진으로 보입니다. 이때 당시 시기 뭐 이때 뭐 조선시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이렇게 다치게 되면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다쳤는지를 알 수가 없었죠. 열어보고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안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뼈가 어떻게 부러졌는지도 알 수가 없었죠. 직접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거를 열어서 수술을 한다고 해도, 후유증 없이 낫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대부분 장애가 남거나, 뭐 절단을 하게 되는 그런, 뭐 감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엑스레이라는 것들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요게 요 사진은 아닙니다. 요 사진은 아니고 제가 제일 아마 비슷할 것 같은 사진을 지금 찾아서 지금 온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뼈가 부러져서 어긋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밖에서도 이 상태를 지금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너무나도 혁명적인 아주 대단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영상 검사들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은 이렇게 열어서 확인해 보지 않고도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할수 있도록 할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굴까? 들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렌트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렌트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이제 빌헬름 콘라트 렌트겐이라고 하는데요. 1845년도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이분은 이제 물리학자입니다. 원래 물리학자였었고, 그 당시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던 게 이제 음극선관 실험을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제 물리학자들이 하고 있었더랍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같은 실험을 이제 하다가 뭔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광선으로 인해서 이게 종이를 투과해서 저쪽으로 빛을 비춘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뭔가가 있다.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우리가 알수 없는 어떤 광선이다 해서 그거를 이름을 우리 방정식 쓸 때도 이제 X를 쓰죠. 그 미지수라는 의미 X. 그 X를 써서 X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X-ray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아내의 손을 가지고 이 광선을 투과시켜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진이 나온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이 해골, 뼈 이런 것들은 이제 죽은 사람에서만 볼수 있는, 산 사람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무시무시하고 그런 죽음과 관련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렌트겐의 아내가 남긴 말이 나는 나의 죽음을 보았다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 명언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를 처음에 발견을 했다. 그렇게